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박수와 함성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음량 소리도 좀 줄여가지고 신이 좀 덜 날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완전 약조건이 약조건이. 은경이는 얼마나 많이 읽어버렸냐. 아 시상해. 얼굴이 그냥 흑당구가 내가 앉아있다. 너 집에나 가겠냐? 네? 나가 누군지 알아나 봐. 아유 그래요. 아유 이거 자가 뭔 잘못이 있겠어? 이 술이 잘못이지. 술이 또 뭔 잘못이 있어? 너를 맥인 사람이 잘못이죠. 네. 맥인 사람은 또 뭔 잘못이 있겠냐? 판 사람이 잘못이지. 네. 그러니까 네. 술을 너무 많이 못 먹었어. 네. 그냥 적당히 먹어야지. 맥주 세 잔만 이거 그렇죠? 와 정말. 그리고 우리 저기 B는 정신이 돌아버렸네. 네. 이제 딱 돌아버렸어. 딱 좋다, 딱 좋아. 네. 근데 조금 그래도 약간 가래가 신이 나는지 너무 남들한 못해. 자 그러면. 사랑의 자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
주시면 들어가시고 얼른 주고 들어가시오. 얼른 주고 들어가시오. 감사합니다. 사반이요. 엊그저께 둘이 결혼식 지켜줬어요. 다또 좋아해가지고 내시장 잡아서 네. 혼인신고하니까 며칠 안 돼서 졌다고. 아이고 진짜 볼 때가 일주일 있다 요란하게 생겼다. 아무래도 저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가 노래를 해줄게요. 사랑의 자리. 네. 왜냐면 여기 난장에 와서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자리인데요. 여기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있으면 나가보라가 필요 없잖아요. 네, 즐거우세요? 음악 조금만 더 파이팅 시작하면 좋은데. 네. 자리 세라고. 앞자리 안고 싶다고. 아, 앞자리 안고 싶다고. 그럼 세 분이서 야, 누구들 일어나. 젊은 누구들 일어나. 자리 세야, 너 일어나. 이리와. 엄마, 이리오시. 세 명만. 네. 아따, 또 마음 깎고 가시네. 이리와, 엄마. 여기 이서. 탁 세 분 앉으셔. 네. 그럼 이리 줘. 돌아가는 생각 지금 계속 돌아가 주라. 네? 5번으로 해서 3번이? 네. 고기 앉으셔. 딱 앉으셔. 네. 고기 자기 잡아들이 옮겨놔. 우리 어머니. 그렇지. 천천히. 네. 넘어지시니까. 네. 어, 엄마 거기 아침에 아침에 여기 엄마 무슨 일이 왔다가 거기 앉으셨던 자리요. 거기 앉으시는 엄마 대박 나시네. 부자 되시네. 네. 싹 깎아드려. 그렇지. 돌아가는 삼각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오셨으니까 옛날을 한번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렛츠고 가자.
Oh,
여기서 잘라야지 한 그릇을 끝도 없이 나 밤을 샙니다. 이 노래를 하니까 저것이 뭔 노래인가 하고 예, 나이 드신 분들은 물어보고 또 젊은 세대는 이 노래를 아시니까 즐거워하시는데 또 저처럼 이렇게 제가 올해 37년생 손띠 86입니다 이렇게 제 또래에 계신 분들은 이 노래가 뭔 노래인가 하고 보시는 것 같고 좀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 흥을 맞추는데 그러면 제 또래에 맞춰서 노래 한번 해드릴까요? 제 나이에 맞춰서? 아니 낮에부터 이쪽 집안은 오한이 있는가 뭔 당체 대답을 안 해? 응? 집에서 아버지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오셨는지 엄마하고 부부싸움을 하는지 아니 뭔 기분 나쁜 일이 있는지 쳐다보긴 쳐다보는데 아니 당체 대답을 안 해? 눈만 깜빡깜빡 하시고 노래해드릴까요? 네. 이렇게 올려야지 아주 그래야 신나지 그래야 스트레스도 풀리시고 사장님 예? 첫사랑하고 헤어졌슈 아니 술이 왠지요 여러분 지금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표본을 보고 계신다 아우 진짜 징글징글 아우 돈 주시고 수독사 뭐 해드려요? 수독사 요승요? 이 분위기에 수독사 요승 예, 수독사 요승 해드리자 그럼 그것도 그 디스크로 가도 돼요? 지금 디스크로 가도 돼요? 네 예, 오케이 왜냐면 분위기가 그렇잖아 예? 죽은 분위기 그거 하고 메들리 1탄 틀어주라 그럼 내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다 오늘 장사는 그냥 접고 예, 이렇게 놀다 가자 예, 자 준비됐으면 가자 한 타트 있어? 그래 그것도 가고 예, 가보도록 하자 자 디스코 다시요 박수 치고 섞어 치고
설사하셨어요? 뭐더라, 이 뭔 법서품까지 오셔 벌써? 아유, 그러셨어요. 사실 뭐 꼭 연방 사실 것 같은데 어째 서울서 왔다고 할까? 생김새는 딱 연방 군서 사실 분들이 그냥 여행 오신 거예요? 네? 여행 오신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왔어요. 너무 재밌어서 왔어요. 여기도 상태가 안 좋으십니다.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은 여기를 지금 다 못 알아가고 있을 경우 못 오시죠. 상권을 못 알아. 여기 딱 못 알아갖고 거기 춤을 추면 돼. 여기 상태가 지금 안 좋으신 분은 여기 싹 못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해. 은경이가 관리를 잘해. 야, 그러면 저 분위기 좋다. 디스코 매트리 그거 있지? 1번 그거. 타보도록 하자. 야, 이런 분위기 디스코로 가야 돼. 재밌으세요? 재밌죠? 네. 물건 따라 팔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건 팔까봐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것보다 저처럼 노래마다 들어가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배들리 할 테니까 신나시면 춤추셔도 됩니다. 이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누구 눈치 별 곳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 나와 있는 공연장은 여러분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 있으셔서 춤을 추셔도 되고 방금 여기로 못 오셔도 됩니다. 아셨지요? 자, 그럼 매력이 한번 들어갑니다. 차차차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수소년의 멜로디 끝나니까 오빠들 언니 고마워 있어 시끄러워 죽거든요. 우리 비장이가 지금 제가 이렇게 메들리를 하는 사이에 제가 장사를 안 하니까 왜냐면 여러분이 다 나가시니까 여러분 사이사이에 눈치껏 나갔습니다. 여팔로 두 개는 5,000원 네 개는 10,000원인데 네,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제가 여태 지금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리고 국장부는 저기 때문에 못 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성 4개 만원 복분자는 2개 만원 그 다음에 누룽지는 2개 만원씩이니까 이거 사서 드시면서 또 심심하시니까 같이 공연 구경 끝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씩만 사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이 파란색 하트 하나 가자. 하트 예? 본인공에 해드려야죠.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 시간 안에 되면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부시 공공 공개
거 맞지? 다같이 아쉬운 사랑까지 살면 얼마나 우리 삼가로 미리 아름다운 그 세월 속에 오늘도 우리 인생 흔주로
거기 갔다 오신 분, 거기 가셔서 우리 장민호 씨 보신 분. 아, 장민호 가수님 보셨어요? 아이고, 얘기 좀 하지. 내가 우리 장민호 가수님 노래를 얼마나 많이 홍보하는데, 세상에. 내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주 인사를 안 오네. 예? 여러분이 혹시 장민호 씨 보시면 여기 가을에 앉아서 좀 인사 좀 해달라 하세요. 내가 얼마나 남자를 말한다는 홍보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우리 장민호 씨 노래를 한번 제가 오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네, 하나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그냥 한 글자 아니에요. 이게 안 커서 한 글자. 자, 이번 글자 가자. 끝에도 알지? 거의 아예 탁 끊었다 하는 거예요. 장민호 씨 노래 남자는 말합니다.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 반 동안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자.
아, 제가 가을이 송가을, 그리고 제 동생이 송가인입니다. 미스터스 나온 송, 네. 아, 그거 해드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 동생을 한 분이라고 했더니 배띠오라를 하나 신청하셔서 네. 배띠오라 하나 하면서 가을이는 들어가고 이제 우리 방댕이 품바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하고 또 한번 한바탕 네, 즐거운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가자. 저는 제 시간에 비록 복장으로 못 쳤지만 네, 목소리로 여러분한테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족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시간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제가 누구라고요? 가을이! 예, 가을이! 다시 한번 가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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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을이 품바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가을이 되겠습니다.